아주 오랜만에 신발을 구입했는데 6K10의 모카신입니다. 성수동에 18이라고 신발만 판매하는 스토어가 있는데 거기서 세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6K10을 좋아하는 이유는 물론 완성도도 굉장히 높지만 제 발에 정말 잘 맞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캠프솔, 자연스러운 걸 좋아하는 저한테는 정말 최고이지 않나요? 아디다스 슈퍼스타 리콘이라는 모델입니다. 아디다스 오리지널의 상징인 불꽃 마크 있잖아요. 트레포일 로고가 나오기 전 버전의 모델입니다. 옆에 보면 아디다스나 슈퍼스타라고 써있지도 않고 뒤에는 불꽃 마크도 없어서 깔끔하고 앞코와 미드솔은 누리끼리나 오프화이트라서 정말 빈티지예요. 진짜 바보 같은 게 전 엔드클로딩스 구입했거든요. 근데 아디다스 오리지널 공홈에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마음에 드신 분들은 아디다스 공홈을 한번 방문해보세요. Yeah, the last time you were here, there were some fairly graphic photographs taken of you. With a young English guy. So, what happened there? He was just a friend. We're still friends, I think. Right. Yes, gentleman in the. 아마 많은 분들의 워너비 영화이면서 코디일 거라 생각을 하는데 처음 셔츠를 기획할 때 영화 노팅힐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여기서 휴그랜트가 셔츠를 심플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코디를 하잖아요. 정핏인 것 같으면서도 살짝 여유가 있어 보이는 아마 세미 오핏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항상 섹시하게 단추 두 개를 풀고 다니잖아요. 마지막으로는 등 뒤에 플릿인데 휴그랜트 셔츠를 보면 보일 듯 말 듯하게 양 옆으로 플릿이 잡혀있거든요. 그렇게 탄생한 게 폴브레이크와의 협업 셔츠인데 오늘 소개해드릴 셔츠는 다릅니다. 이미 월간 킹타구에서 살짝 보여드렸었는데 드디어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컬러는 화이트, 라이트 블루, 라이트 그레이, 라이트 핑크 이렇게 총 4가지이고요. 컬러명마다 라이트가 들어간 이유는 실제로 색감이 굉장히 물 빠진 듯한 그런 색감입니다. 특히 화이트 셔츠 같은 경우는 비치는 거에 좀 예민하시잖아요. 비치는 건 전혀 없어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폴브레이크와의 협업 셔츠와 비슷한 디자인이지만 전체적으로 사이즈는 조금 더 키웠습니다. FW에 맞게 40수 고밀도로 변경을 하여서 요즘같이 날씨가 슬슬 풀릴 때 입기에 정말 좋습니다. 원단도 탄탄하면서 바스락거리고 주름도 자연스럽게 잡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매력적인 원단입니다. 원단 제봉은 네노라는 브랜드와 같이 진행을 하였기 때문에 퀄리티는 어느 정도 보장이 돼서 웬만해서 다 만족하실 겁니다. 저번 셔츠에서는 소매에 단추를 하나만 넣었었는데 사실 의도된 디자인이었거든요. 아무래도 여름 셔츠이다 보니까 대부분 다 걷어서 올릴 거라 생각을 해서 하나만 넣었는데 이번에는 두 개를 넣었기 때문에 사이즈를 조절해서 입으시면 될 것 같고요. 옷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캐주얼하게 보이기 위해 워싱을 한번 돌렸고요. 웬만해선 수축이 없겠지만 그래도 고온 세탁이나 고온 건조는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평소 95에서 100을 입는 제가 미디움 사이즈 입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이건 오버핏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한테는 루즈하게 잘 맞기 때문에 굳이 사이즈업을 하는 것보다는 정사이즈 입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래도 요즘에는 오버핏을 넘어서 와이드하게 크게 입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한번 라지도 입어보겠습니다. 확실히 라지 사이즈는 저한테는 루즈하지만 그래도 크게 입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괜찮은 선택지가 아닐까 싶긴 하고요. 셔츠가 오버핏이기 때문에 하의를 슬림하게 입거나 정핏으로 입는 분들한테는 핏이 밸런스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엔 컬러별로 어울리는 하의와 함께 코디를 해보겠습니다. Well, I feel so good. 사진은 뭐니뭐니 해도 아이폰. 항상 조금씩 수량을 늘려왔는데 이번엔 좀 파격적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구입 못하셔서 아쉬웠던 분들도 이번엔 손쉽게 구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판매 수익금의 일부는 기부가 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다들 셔츠 마음에 드시길 바라고요. 그럼 주말 마무리 잘하세요.